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타오바오에서 간식거리들을 10만 원어치 정도 구매를 했어요. 직구할 때 저는 쉽게시라는 어플을 사용했고요. 제가 중국어를 못하니까 타오바오에서 직구를 하기에는 조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쉽게시는 그냥 번역이 돼서 그 어플을 한번 써봤고요. 보통 액세서리나 아니면 옷 같은 걸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저는 먹는 거를 좋아하니까 먹을 거를 잔뜩 사봤습니다. 같이 까보도록 할까요? 상자 엄청 크죠? 무게를 확인해봤는데 10kg 넘더라고요. 먹고 죽어보려고 이렇게 많이 시켜봤습니다. 하나씩 까볼게요. 제가 이걸 시킨 지 좀 오래돼가지고 정확하게 뭐뭐 시켰는지 조금 헷갈리는데 일단 그냥 하나씩 뜯어볼게요. 중국에서 엄청 유명한 과자라고 하더라고요. 프란찌? 프란찌라는 과자고요. 이게 맛이 녹차 맛이 있고 초콜릿 쿠키 맛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맛이 묶여있는 걸로 샀는데요. 엄청 맛있다고 이거 중국 여행 가면 꼭 사야 된다고 먹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궁금해서 시켜봤어요. 근데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안 시킨 것도 이렇게 같이 들어있네요. 스파이시 비프 소스가 같이 들어있네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왜 온 거지? 아무튼 이 과자가 엄청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녹차 맛이 제일 맛있다 그래서 녹차 맛이랑 초콜릿 맛 두 가지 있는 걸로 시켰어요. 지금 하나 뜯어서 먹어볼까? 냄새 장난 아니야. 냄새가 너무 좋은데? 여기 이렇게 쿠키 두 개 사이에 가운데 크림? 초콜릿 크림 같은 게 샌드되어 있다고 합니다. 녹차 맛 난다. 아니, 녹차 맛이 나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 쿠키가 뭔가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인데? 그냥 슈퍼에서 살 수 있는 과자 같지 않은 식감이에요. 되게 부드럽게 샤그락 되는 버터 쿠키 같은 식감이에요. 먹어봐. 맛있지? 맛있는데? 완전 만족. 넌 먹으면 안 돼. 초콜릿 맛도 궁금한데 초콜릿 맛도 하나 까서 먹어볼게요. 이것도 초코향이 엄청 진하게 난다. 초콜릿 맛은 요런 브라운 톤의 색감인데 요거는 가운데 초콜릿이 샌드된 것 같아요. 이거 맛있다. 쿠키 식감도 좋은데 그 안에 초콜릿이 되게 맛있네. 이것도 먹어봐. 어때? 맛있어. 커피랑 먹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잘 산 것 같아.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요겁니다. 마라 소스예요. 허거나 마라탕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소스인데 그래서 화자오랑 막 이것저것 다 들어있는 양념이 되어 있는 이제 여기에 물이나 육수랑 이제 재료만 붓고 끓이면 되는 그런 제품인데 제가 평소에 마라탕을 되게 좋아해서 집에서 해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요거는 구매를 해봤고요. 이거는 뭐 해먹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어떤 맛일지. 좀 약간 이 포장지를 넘어서도 약간 그 냄새가 조금 날 것만 같기도 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먹어봐야 알겠죠? 먹어보는 모습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뭔가를 잘못 시킨 것 같아요. 이거 두 팩을 산 줄 알았는데 엄청 많이 왔네요. 이게 뭐냐면 쉽게에서 마라를 검색했는데 이게 1위 상품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6%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밀가루 같은 거에 마라 양념을 해서 튀긴 그런 간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포장돼가지고 뜯어 먹을 수 있는 건데 이거 어느 세월에 다 먹죠? 이거 어떻게 다 먹지? 너무 많은데? 이거 지금 한번 한 개 뜯어서 먹어볼게요. 근데 이거 완전 여기서 그냥 바로 마라 냄새가 나는데?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통통한 육포 같이 생겼는데 냄새는 확실히 마라 냄새가 엄청 나네요.
맛있는데? 약간 밀가루 반죽 튀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마라 그 기름이랑 이런 게 엄청 쏙쏙 배 있어서 맥주랑 먹으면 맛있겠다. 약간 향신료 약한 마라탕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파는 마라탕보다 마라 맛이 훨씬 더 세요. 괜찮은데? 진짜 맥주랑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딱 술안주인 것 같아요. 양이 너무 많기는 한데 맛은 있습니다. 매워요. 맵네. 그리고 또 보여드릴 제품은 요겁니다. 요게 뭐냐면 생선 껍질 튀김이에요. 그러니까 생선 껍질을 튀겨서 이렇게 과자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너무 궁금해서 한번 시켜봤고 얘도 맛이 오리지널 플레이버, 스파이시 플레이버, 그리고 블랙페퍼 플레이버 이렇게 세 가지 맛이 있어요. 이 맛은 제가 먹어보고 자막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맛인지. 그리고 또 보여드릴 제품. 제가 이것도 이렇게 많이 오는 줄 몰랐는데 엄청 많이 왔네요. 얘는 도상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먹을 수 있게. 원래 도상면이 이렇게 칼로 슥슥 밀어서 만드는 면인데 그거를 그냥 이제 먹기 간편하게 아예 건조를 시켜서 국수처럼 만들어 놓은 제품이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끝에가 흐느흐느하게 돼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삶으면은 모양이 더 이렇게 통통하게 꼬불꼬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이제 삶아서 마라탕 끓여 먹을 때 같이 곁들여 먹거나 소스 부어서 이렇게 비벼 먹거나 할 때 먹으려고 샀는데 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왔다는 거. 내가 이거를 2kg나 시킨 줄 몰랐다는 거. 뭐 있으면은 계속 먹겠죠. 이제 당분간은 계속 도상면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타오바오에서는 처음 구매를 해봤는데 여러분도 주의하세요. 이렇게 너무 뭉탱이씩 모을 수 있으니까 이제 소량씩 구매하도록 꼭 체크를 해보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은 닭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닭발을 먹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먹을 때는 보통 양념이 돼서 이렇게 술안주로 한 접시로 나와서 먹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개별 포장이 돼 있어서 간식처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안에 하나씩 발이 들어있어요. 좀 두려워요. 제가 이거를 구매하고 나서 중국 닭발 후기 같은 거를 조금 찾아봤는데 입에 안 맞는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국인 입맛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고? 먹어봐야지 알겠죠? 지금? 나 좀 무서워 근데. 무섭다고. 어? 나는 다 마라만 샀나 봐. 얘도 좀 약간 화자오 냄새가 나요. 맛있는데? 짭짤하면서 마라향이 나면서 진짜 편한 게 뼈가 없어요. 무뼈야. 좀 오독오독 씹히는 정도는 있지만 씹어먹을 수 있는 정도? 나 걱정했는데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마라 닭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닭발 특유의 이상한 냄새 같은 게 날까 봐 좀 걱정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전혀 안 나고 완전 맛있어요. 제가 또 뭘 주문했냐면 아까 마라 소스를 샀잖아요. 제가 허가 냄비도 제가 시켜봤어요. 국자까지 이렇게 들어있어. 짠! 이렇게 양쪽이 나뉘어져 있는 냄비가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훠궈를 너무 좋아해서 엄청 많이 사 먹었었는데 이제는 그냥 집에서 해 먹어보려고 이렇게 샀어요. 뚜껑도 보시면은 그냥 손잡이가 이렇게 리벳으로 고정할 수 있는 분리가 되는 제품이라서 세척할 때도 그냥 일체형보다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싸게 주고 샀어요. 국자도 오는 줄은 몰랐는데 국자도 이렇게 왔고 친구들이랑 훠궈 파티 하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문한 제품은 즈마장이라고 마라탕이나
훠궈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땅콩 소스 같은 거에 찍어 먹잖아요. 그 땅콩 소스고요. 여기에 이제 뭐 더 양념을 추가해서 나의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찍어 먹으면 되는 건데, 제가 훠궈 파티를 하려고 이렇게 훠궈 재료들을 잔뜩 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찍어 먹으려고 이것도 샀어요. 근데 이거는 이 한 병만 안 팔고 이렇게 꼭 세 개 묶음으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세 개를 샀어요. 뭐 남으면은 샐러드 드레싱 할 때 이제 땅콩 소스 대신 넣어서 섞어가지고 만들어 먹거나 하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일단 훠궈 할 때 끓여 먹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벌써 마지막 제품입니다. 나 왜 이렇게 다 마라만 샀지? 이거는 컵 마라예요. 이제 물만 붓고 15분 기다리면은 마라탕이 완성되는 재료도 다 들어있어서 따로 내가 뭐 추가로 재료를 사지 않아도 되는 간편한 제품이고요. 한국에서도 근데 이렇게 컵으로 된 거 대림 쪽이나 이제 중국 분들 많이 사시는 곳 가면은 팔더라고요. 이번에 직구 하면서 그냥 한번 같이 사봤고요. 이게 타오바오에서 제일 순위가 높은 이런 컵형의 마라탕이었어서 그래서 요거를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이것도 먹어봐야지 알겠죠?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것들은 다 좀 성공적이었어서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원래 더 많은 다양한 것들을 시켰는데 통관 때문에 환불 처리가 돼가지고 제가 시킨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이 왔더라고요. 예를 들면 햄이나 소세지 같은 종류는 직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주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잘 모르고 주문해서 너무 많은 물건을 받고 당황하지 마시고 물건이 몇 팩이 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산 것들은 다 마음에 들어요. 먹어봤던 건 다 맛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해먹어봐야 알겠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산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빨리 훠궈 파티를 할 생각에 마음이 너무 두근거립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똥꼬만 보여주면 어떡하냐고. 환상의 똥꼬쇼.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